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 A, 따오, B, A에서부터 B까지라는 From A to B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대략이라는 시간이나 숫자의 어림수 표현을 나타낼 때 따가이 또는 따위에라는 단어가 시간이나 숫자 앞에 위치했었죠. 세 번째, 제가 당신을 도와 뭐하겠습니다라는 서비스 동작의 패턴을 정리했는데요. 오어 빵닌 동사, 오어 빵닌 동사 이렇게 정리했었죠. 네 번째, 바 명사 빵자의 장소, 뭐뭇을 어디에든 놓다 두다라는 동작 구조를 배웠었고요. 다섯 번째, 까우스라는 동사는요, 사람 또는 내용을 연결하는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다라는 목적어 두 개 취하는 수여 동사 이렇게 정리했었죠. 여섯 번째,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보여주다는 패턴은요, 게이워 칸칸 주르륵, 게이워 칸칸 주르륵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어디서 뭐뭐 할까요? 라는 말은요,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수량보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량보어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동량보어라 하면요, 표현 그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와 같은 동작의 양이 동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이와 같은 동작의 양은요, 그 세는 단위인 동량사의 종류가 중요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스, 몇 번에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 비엔이라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다시라는 동량사로 쓰였었죠. 세 번째, 탕이라는 단어는요, 다녀오다라는 왕복 개념에 쓰이는 동량사였고요. 네 번째, 시아 역시 때리는 동작의 횟수, 이러한 동량사를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수량보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수량보어라면요, 그 정도의 차이가 형용사 뒤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보통 수량보어는요, 비교문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교의 표현을 통해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보어가 와서요, A는 B보다 얼마만큼 뭐뭐하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형용사 뒤에 와서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 이것이 바로 수량보어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 수량보어의 자리에는 우선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그녀보다 세 살이 많다라는 문장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我比她大三岁. 자, 보통 세 살이 많다라는 어순은 우리말 어순이고요. 중국어 어순으로는 많다, 세 살이. 이처럼 그 차이가 바로 수량보어이고요. 그 위치는 수로 뒤에 치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용사 뒤에 쓰여서 훨씬 더욱이라는 정도의 차이 역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라는 문장은요, 我比她大多了. 또는 같은 표현으로 我比她大得多.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형용사 뒤에 多了 또는 더 多 형태가 바로 훨씬 더욱이라는 정도의 차이 나타내는 수량보어 역할로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용사 뒤에 쓰여서 약간 조금이라는 정도의 차이 역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조금 또는 약간 많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我比她大一点. 또는 같은 문장으로요, 我比她大一些.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해 본다면 형용사 뒤에 一点 또는 이 시에가 와서 약간 조금이라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제25강 홀수강 시간이라서요.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이 보이네요. 무엇을 주문하실 건가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要点什么?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바로 디엔인데요. 디엔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간을 의미합니다. 1시, 2디엔, 2시, 2디엔 이렇게 시간 표현을 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어보다는 동사로 쓰여서 은행 같은 데서 좀 세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디엔디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우는 세 번째 동사인데요. 주문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 음식을 주문하다 그래서 주문하다 음식을 이러한 동사고죠. 디엔차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뭐 마실 건가요? 라는 말은요. 뭐 마시겠습니까? 또는 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조동사 야오를 써서 동사 앞에 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뭐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야오 동사 什么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요. 무엇을 드실 건가요? 라는 문장은 야오 吃什么 무엇을 사실 건가요? 라는 문장은요. 야오 买什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잔 드릴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要几杯? 자, 여기서도요. 뭐뭐 할까요? 라는 말은요. 뭐뭐이 필요한가요? 뭐뭐을 원하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야오를 사용한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술을 물어보는 의문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리해봤었죠. 몇이라는 의문대명사 지, 이 단어는요.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볼 때 사용될 수 있고요. 얼마라는 의문대명사는요. 多少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多少 무조건 多少 이렇게도 정리했었죠. 숫자 뒤에는 반드시 술을 세는 단위인 양사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잔, 컵을 세는 단위 우리말 한자 잔, 배자 杯라고 읽어주고 있겠죠. 이때 두 잔이라고 한다면 량杯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술자리에서 건배라는 말은요. 말리다 잔을 이란 문장 구조로 만들어서 깐杯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서 주문하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看着这边点. 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무슨 구조? 연동문 구조가 보이네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노역 말고 어디? 이런 문장 정리해 본 적 있었겠죠. 이때 중요한 특징은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을 때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는 패턴을 정리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주문하다는 말은요. 看着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쪽? 이쪽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边 이때 边이라는 단어는요. 뭐뭐 쪽이라는 방위 전미사로 쓰였다. 정리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장하실 건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要打包吗?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말은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또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要什么什么吗? 이러한 패턴 정리해봤었죠. 자, 포장의 종류를 한번 쭉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물건을 포장할 때는요. 包装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테이크아웃이라는 포장은요. 带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갔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다빠오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리필 가능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可以 续杯. 자, 뭐뭐시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오호, 조동사 可以를 떠올려야 될 겁니다. 리필하다는 말은요. 계속하다 잔을, 즉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다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그 형태를 살펴봤더니 续杯 이러한 동사결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리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요. 可以续杯吗?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화의 지름길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석의 핵심 코콜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나 차 있다 인마. 뭐뭇을 보여드릴까요? 라는 문장은요, 뭐뭇을 가져올까요?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나 什么什么마 이러한 형태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져오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라는 동사는요, 손에 들고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고요. 두 번째 따이라는 동사는요, 몸에 지니고 챙기고 가져오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판이란 말은요, 음식 목록이라 그래서 음식이 적혀진 목록, 그래서 차이 딴 이러한 결합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정리는 셀프입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칭, 쯔지, 정리. 정리하다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정리 그대로 쓰고 읽을 때만 삼성, 삼성이 결합되어서 이성, 삼성으로 정리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정리해 주세요라는 정중한 표현을 말하고 싶다. 동사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칭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정리이긴 한데 셀프라는 말을 강조할 때 동사 앞에 우리말 한자 자기를 붙여서 칭, 쯔지, 동사. 칭, 쯔지, 동사라는 패턴은요, 자신이 직접 뭐뭐해 주세요라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었겠네요.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짜이, 确认一下. 자, 부사 짜이가 보입니다. 부사 짜이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 또 다시라는 미래 사실에 쓰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라는 동작 연결에도 쓰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더라는 정도의 심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고요. 동사 뒤에 이시아가 왔습니다. 좀 뭐뭐해보다라는 동작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뭐뭐해보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요, 짜이 동사 이시아, 짜이 동사 이시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확인하다란 말이 보이네요. 우리말 한자 확인 그대로 쓰고요. 읽을 때만 确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개인인 나 꼴라이. 손님에게요, 뭐뭐에 드리다라는 기본 패턴을 정리해 본 적 있었죠?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 앞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가져오다라는 동사는 몇 가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나, 손에 들고 가져오다. 두 번째, 딸. 몸에 지니고 챙기고 가져오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근데 음식은 손에 들고 오기 때문에 동사 나를 사용하겠죠. 자, 동사 뒤에 꾸얼라이가 보입니다. 꾸얼라이는요, 말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오다, 다가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방향보로 쓰였을 텐데요. 즉, 음식을 손에 들고 손님에게 다가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올 수 있겠죠. 즉, 누가 어떻게 이해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要什么杯的? 뭐뭇을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뭐뭐 할까요? 또는 뭐뭇이 필요한가요? 또는 뭐뭇을 원하십니까? 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란 말은요, 어떤 컵의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什么杯的? 근데요, 컵의 사이즈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큰 컵은요, 大杯, 중간 컵은요, 中杯, 작은 컵은요, 小杯. 이와 같이 대중소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따로따로 포장할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分开打包吗? 자, 따로따로란 말은요, 나누어 분리하란 단어로 받아들여서 分开 이렇게 정리해봤었고요. 따로따로 뭐뭐하다란 패턴을 정리해본다면 分开 동사, 分开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포장하다란 말은요, 싸다와 담다란 동사 두 개가 결합되어주는 빠오주앙 형태인데요. 좀 싸주세요라는 포장을 말하고 싶다면 빠오이샤, 좀 담아주세요라는 동작을 말하고 싶다면 쭈앙이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머그잔에 드릴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용 마커 베이마. 자, 뭐뭐에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뭐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다는 동사 용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용 什么什么마 뭐뭐을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머그잔이라는 것은요, 영어의 머그, 다시 말해서 손잡이가 달린 컵.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래어를 중국어 발음화한다, 즉 음역한다는 특징이 있었겠죠. 그래서 머그잔, 머그컵이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마커베이 이렇게 만들어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13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음료수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이런 문장 읽어볼게요. 要什么饮料? 뭐뭐을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뭐뭐 할까요? 또는 뭐뭐이 필요한가요? 또는 뭐뭐을 원하십니까? 로 받아들여서 원하다, 필요하다는 동사 要를 또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음료는요, 어떤 음료라 해서 什么饮料? 음료수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어떤 음료를 원하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이 보다 쉽게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오래오래 기억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구공입니다.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시럽을 넣을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야오자 당장마 뭐뭐 할까요? 라는 말은요, 뭐뭐 하시겠습니까? 로 받아들여서 야오什么什么마 라는 패턴 사용했고요. 넣다라는 말은요, 더하다라 그래서 우리말 한자 더할 가짜를 쓰고요, 짜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시럽이란 말은요, 설탕인데 끈적끈적한 액체라는 단어 구조로 되어서 당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가실 겁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야오带走마 뭐뭐 하실 겁니까?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패턴 야오什么什么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지고 가다라는 것은요, 포장해서 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하다라는 중국어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물건 포장일 때는요, 바오주앙. 두 번째 이와 같이 테이크아웃일 때는요, 따이저. 세 번째 남은 음식을 싸고 갈 때는요, 따빠오. 이렇게 구분해 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오면서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낸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는 표현을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포장의 종류에는요, 물건 포장을 의미하는 바오주앙, 테이크아웃을 의미하는 따이저, 남은 음식을 싸가는 포장 따빠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가져오다라는 동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죠. 손에 들고 가져오다, 나. 몸에 지니고 챙기고 가져오다란 딸, 이렇게 두 가지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징, 쯔, 지, 동사. 자신이 직접 뭐뭐해 주사는 패턴을 만들어봤었죠. 다섯 번째, 다시 좀 뭐뭐해 보다는 패턴은요, 짜이, 동사, 이샤. 짜이, 동사, 이샤. 이렇게 정리했었죠. 여섯 번째, 손님에게 뭐뭐해 드리라는 기본 패턴은요, 개인인 동사, 개인인 동사,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따로따로 뭐뭐하다라는 패턴은요, 펑카이 동사, 펑카이 동사, 이렇게 만들어봤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